엄마, 미안해요. 어느 깊은 숲속에 토리라는 꼬마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리는 엄마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토끼였지요.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면 울고 떼를 썼어요. 토리의 엄마는 토리가 떼를 쓸 때면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날 토리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놀이터에 갈래? 엄마는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토리야, 엄마도 토리와 산책을 가고 싶지만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야. 다음에 가자. 토리는 엄마 말을 듣고는 창문을 가리켰어요. 아니야, 날씨가 이렇게나 좋은걸? 엄마는 토리의 말을 듣고는 다시 말해주었죠. 토리야, 오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했어. 내일 가자. 하지만 토리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떼를 쓰기 시작했죠. 엄마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갔다 올 거야. 엄마는 토리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 토리가 원한다면 놀이터를 갔다 오도록 해. 토리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혼자서 놀이터로 간 토리는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마음껏 즐겼지요. 하지만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토리는 미끄럼틀 밑으로 숨어비를 피했어요.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토리는 춥고 무서웠어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토리에게 오며 말했어요. 토리야,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너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가 추워하고 무서워할 것을 알고 있었어. 토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됐어요. 엄마는 토리를 걱정해서 말을 해주었지만 엄마에게 떼를 쓴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토리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토리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 후로 엄마의 말을 듣고 따르며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리는 엄마의 사랑과 걱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